안녕하십니까. 거문아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뭐200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이 영상이 정말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점검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한참 쉬었다 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뭐 휴식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영상에 좀더질 높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 보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해결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제 조용히 내적인 힘을 기르면서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쌓으면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에는 해결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눌 주제를 해결이로 정해봤습니다. 해결이. 여러분들 해결이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해결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쉬운 예로는, 이제 자연 속에서 자연들도 해결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해결이. 여러분, 해결이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두 가지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해결이는 정말 좋은 것이죠. 예, 해결이를 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해결이 하는 그가 해결이 하는 것이 굉장히 태보고, 이제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에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때 이제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해결이 필요한데요. 제가 잠깐 시골에서 이제 제가 나무를 키우면서 저는 나무를 뭐 이렇게 뭐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취미 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를 뭐 그냥 정말 종류가 많아. 여러 가지 종류를 키우는데 약도 안 치고 하니까 열매도 못 따먹고 그냥 어쩌다가 뭐 어디나 감이나 이런 거나 어쩌다가 따먹고요. 그 다른 거는 거의 이제 그저 꽃 구경만 하고 나무 구경하고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도 심어 보면 첫해 심어 가지고 첫해 심은 나무는 말하자면 사람을 지금 첫사랑이잖아요. 처음에 심어서 처음 열매 맺을 때는요, 약을 안 쳐도요, 열매가 그럴듯하게 달려요. 포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몇년 지나면 이제 약을 안 치면 전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가꾸고 그런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쭉 보면
한꺼번에 어떤 해는 엄청나게 열매를 너무너무 많이 맺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해는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은 나무가 하나도 안 맺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더라고요. 열매를 갑자기 막 대추나무가 대추를 하나 많이 열매를 맺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진 대추를 다 주워서 먹을 정도로 많이 맺더니만 서서히 그 다음 해부터 잎이 노랗게 되면서 빗자루 병이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는 나무가 있고요. 이제 또 뭐냐, 이 식물의 자연의 세계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몇년 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좀 쉬기 위해서 열매도 안 맺고 조용히 이제 또한 해만 해거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또 달아서 한 2년 3년 해거리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심은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하죠. 아, 한 해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열매를 맺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안 맺으면 좀 섭섭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나무의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으려면 참 그것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싶어요. 인내심. 그래서 대개는 뭐 오딘 나무도 이렇게 병에 걸려가 뭐 허연 이런 게 허연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막 뒤덮고 이러면 병 났는 줄 알고 그걸 다 뽑아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무도 건강해지면 그런 게 없어지면서 열매를 맺어요. 아깝게 쉽게 그냥 뽑아 버리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사람이나 나무나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면서 지켜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해거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누군가 시작해야 되고 끝도 누군가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알파요, 끝은 오메가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그러면 끝은 있는데 시작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시작이 있고 예,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글이라는 주제는 이제 뭐냐? 해글이라는 그말 자체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이지만 이제 쉽게 표현을 한다면 건너뛰기 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잠깐 쉬기 건너뛰기 잠깐 쉬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잠깐 쉰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쉴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쉰다는 것에 좀 부정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 있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스톱을 하지 않고, 계속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해거리를 하느냐. 저는 뭐,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는 일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해거리 한다는 것은 마음이나 신체가
어느 정도 이제 쉼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여행도 취미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냥 여행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그것은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든 뭐 여행을 하든 놀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특별한 힘을 주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우리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너무 지치게 하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적절한 노동은 우리를 생기를 주고 너무 좋지만, 그것이 내 힘이 지치는 내그 순간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좋은 생기를 말하자면 기를 빼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뭐 자기 남편은 뭐 항상 건강하고 절대 뭐안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남편이 떠나거나 자식이 떠나거나 엄청 이제 뭐 기절을 하거나 놀라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오늘 해결이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삶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해결이든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는 해거리도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식만 의지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나 남편만 의지하고 살 겁니까? 또 남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자기 부인만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평생 어떤 보호나 덕을, 누군가의 보호나 누군가의 덕을 이제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내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항상 누구의 보호나 누구의 덕이 있어야 나는 이것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또 하다가 너무 지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올스톱합니다. 제가 가끔 학교에 서 있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주부 학생들도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야간에는 또뭐 선임도 오시고 교회에 뭐 전도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야간 수업에는 각계 각층의 그 분야의 분들이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부들 중에서 어느 날 수업하다가 갑자기 뭐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또뭐 그런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이제 그 행동을 보면, 대개는 이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그런 일이 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스톱. 또 주변에 뭐 음식점을 하다가 남편이 잘못됐다,
음식점 문 닫았어. 스톱. 또 시골에 가면은 한 농사 짓다가 자기가 뭐 병이 걸려도 스톱. 처음에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끝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고 딱한 예만 사례만 든다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럴수록 정말 당신이 자네가 하는 지금 일을 계속 하려면 당신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가도 당신은 지금 하던 공부를 계속해서 졸업장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그래서 졸업을 해라. 그래서 상담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끝까지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당사자는 참 힘들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의지가 됐든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하던 일을 거기서 스톱하면은 나중에 그 이상의 더 힘든 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해거리에 비교하면은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편은 해거리 행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해거리.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해거리. 자기 주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해거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에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 평소에 살아가면서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절대 뭐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런 절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가 없고 우리 삶 속에 해거리는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해거리한테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정해진 이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아니다, 아니다 부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삶이라는,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항상, 나의 삶의 해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하면서 사는 삶. 준비라면 다른 준비보다는 끊임없이 내 삶을 말하자면 공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에 내가 왜 해결이를 하느냐 왜 열매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 왜내 팔자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보다는 이제 삶 속에는 항상 해거리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게 대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해거리와 상관없이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해결이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전하고 싶었지만 오늘 이 정도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또 많은 공부를 해서 또 여러분께 더 좋은 내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봬요. 빠빠이.